한 집에 살아도 밥상에서 얼굴 보기 힘든 요즘 늘 삼시세끼를 함께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시간 강영희 씨의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때입니다. 아버지는 깡깡한 것을 못 먹는다고 말하자마자 아버지를 일어나시라고 해야 돼, 진자수가. 아버지! 식사하기 일어나시오, 아버지. 응? 같이 먹게.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아버지 혼자 잡수면 안 맛있어. 우리하고 같이 먹어야 밥이 맛있어. 아버지 얼른 나오시오. 틀지나 하라고. 할아버지 잘 주무셨어요? 네. 아유, 어르신 웃는 인상이 정말 좋으세요. 이 집안의 어른 최기팔 할아버지입니다. 만 나이가 아닌 살아온 횟수로 치면 올해 101세. 정정하시죠? 아버님의 장수 비결이 며느리 강영희 씨의 극진한 보살핌 덕분이랍니다. 할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아버지는 몇 살이에요, 지금? 나? 예. 나 100살이지. 백한 살. 백한 살? 예. 아버지 101살이에요. 24년 24년. 24년 쌤. 예, 그러니까 101살이지요. 70입니다 쌤. 우리는 아파서 아이고 다리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런 아프다 소리 안 하세요. 몸에 병이 없어 아버지는. 아픈 데가 없고 속병도 없고 아버지는. 말하지 마. 이제 늙으실게 힘만 없지. 힘이 없어. 아버지 간단은 많이 맛있게 준비해놨으니까 덕분에 우리도 이렇게 잘 먹네. 아버님도 싹 비우셨네요. 나 밥 잘 먹었어. 예, 잘하셨어. 고맙다. 예. 고마워. 배관들이 몸을 잘해준 게, 잘 먹고 온 게, 우리 사장 못 먹으면 못 살아. 해보시오. 누구보다 며느리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55년. 시어른의 시동생까지 있는 대식구부터 지금의 단출한 세 식구가 될 때까지 매일 삼시세끼를 차리는 게 일이었죠. 간절해갖고 어플 잡고 무릎도 깨지고 어깨도 깨지고 그렇게 나서도 이렇게 아프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아파. 할아버지는 약 드신 것도 없어. 이제 요양제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요양제. 여보, 여기다 어린이는 무엇입니까? 여기다 고추 농사를 또 해야 되고 밭도 심어야 되고. 내가 당신 집에 시집 와갖고 이렇게 논도 많이 사고 밭도 사고 집도 좋게 짓고 이러고 잘 산 것 내 덕인데 아시오? 그렇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와서 참 가정이 오니까 이렇게 복이 됐다 하는 생각 진직부터 하고 있지. 시집 오니까 할아버지 계시지. 또 시부모로 아버지랑 어머니랑 계신데 어머니는 정신이 없지. 또 새아지들도 하나는 내연길 낳고 말을 못하지. 또 하나는 막둥이는 소아마비 걸려갖고 집안 식구가 그러고 생겼더라고요. 모르고 시집 왔대. 옛날 생각하면 눈물이 나대. 그 감당은 오롯이 며느리 몫이었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은 일도 이지만 할아버지가 그래 술도 쓰고 성가시게 뒤를 죽겠더만. 아니 이제 술만 채 딱 한 번 해서 그래 소리 지르고 난리.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24 어린 신부에겐 난관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른 수발들며 일하랴, 삼형제 키우랴, 몸이 10개여도 모자란 세월이었죠. 그렇게 55년을 보냈는데
남편은 말로만 갚으려 합니다. 솔직히 내 마음속에 항상 하는 말이지만은 참 자기가 우리 집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정말로 효심을 가지고 하는 일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지. 말은 그렇게 잘해 나도. 섭섭하게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무슨 말만 한다고 그래. 진심이요? 진심이지라? 진심으로 할 테지. 아무래도 100마디 말보다 뭔가 큰 한 방이 있어야 할 텐데요. 해남병 없구만. 아이 얼른 갔다 오는다 없다. 응. 해남병 이상하네. 얼른 갔다 오는다 없다. 아버님이 애타게 찾는 해남댁. 바로 며느리랍니다. 며느리가 안 보이면 그렇게 찾아 나선대요. 근데 일하러 갔는데 어쩌죠? 기다리고 있으라고. 얼른 갔다 올란다고. 심심해. 심심해. 안 돼야. 내가 곤란해. 아유, 그나저나 며느리가 빨리 와야 할 텐데요. 해남병! 성수엄마요. 성수엄마 뒤에서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일 끝나고 올게요. 아이. 네. 아이. 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예, 안 보이면 이렇게 굉장히 심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늙으면 어린애 된다더니 그 말이 맞아요. 어이, 아버지가 자기 찾는데 빨리 하고 들어가야 되겠어. 아버지가 막 불러. 아버지가 나 찾은다고요? 네, 그렇게. 아버지가 찾을 때 한번 가봐야지 또. 얼굴 한번 비추고 와야 마음이 편안해질 듯 합니다. 아버지하고 밭에서 일한다긴. 뭐한테 오라가요, 아버지? 야? 태용 우리 며느리로. 그토록 찾던 해남댁이 왔네요. 며느리 오니까 어때요? 아이 좋대. 아버지 바람 보고 춥소. 방에 들어가시죠. 며느리가 오니 이제야 안심되나 봅니다. 아버지, 내가 줬어? 응. 내가 좋아라. 얼마나 줬어? 조금 줬어? 많이 줬어? 많이 줬지. 요. 그날 오후. 아이고, 감기가 걸려갖고 나갈 때도 됐더니 약 먹고 주사 맞아도 감기가 안 나가네. 그래갖고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이번 감기 참 지독하네요. 아니, 아버지 밥 때가 됐는데 왜 밥은 안 하고 어디 갔어요? 식사랑? 여기 있는 거 봐. 네. 이리 가볼까? 해남도 불러봐야지. 아니, 밥 때가 됐는데 여보, 아버지 밥 안 해드리고 이렇게 들어놓는 거야? 아, 당신 좀 잘하시오. 나 감기 걸려 죽겠구만. 맨날 나만 시켜먹으려고요. 아프게 조금 당신 좀 잘하시오. 아니, 내가 밥 할 줄을. 아이고, 할 줄 몰라도 아파 죽게 조금 당신 한번 잘아봐. 내가 반찬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 아이고, 징하여. 이날 평생에. 아플 때도 한 번이나 잘아주면 내가 고맙게 생각하지. 아버지 시상하신 게 빨리 좀 와서 좀 차려드리세요. 아, 당신 좀 차려봐. 55년 동안 내가 다
33개 차려줬을게. 오늘 한 번이라도 좀 차려주면 좋겠어. 몸 아플 때는 만사가 나도 귀찮해. 아무도 없으면 나 혼자 굶어도 좋은지. 아이고, 할 수 없이 또 내가 차려야 쓰겠구만. 아이고, 지어. 아이고, 괜히 중간에서 아버님만 난처해지네요. 그러나 저러나 부엌 일은 오롯이 아내 몫입니다. 국 다 익었다. 냉장고에 반찬 익었다. 그것을 못 한다고 하고 있어. 정말로. 내가 한 적이 죽었어요. 이러니까 말로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뭔가 좀 보여달란 말입니다. 아, 어쩔 때는 꼭 감옥살이 한 것 같아. 이거 55년 동안 이렇게 한 게 귀찮아, 어쩔 때는. 아플 때는 정말 눈물도 나. 밥이 뭔지 어쩔 땐 징글징글하죠. 밥 금방 된다니까 좀 기다리시다. 예? 밥 팔았어요. 이러니 두 남자에게 아내, 며느리가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존재죠. 아버지 식사하세요. 밥 사주시라고요. 시어머니가 30년간 치매를 앓아서 남편과 시아버지가 부엌 살림을 직접 하셨대요. 그 때문인지 결혼하고 나선 일절 안 하려고 한다는데, 아이고, 이럴 땐 좀 도와주셔야죠. 아픈 아내 일 시키고 이거 원참 밥이 잘 넘어가겠어요? 안 나섰으면 병원에 가야지. 나 혼자 어찌 간 거 당신이 대놔줘야 가지. 같이 가. 말로 하지 말고 데리고 가라고요. 아니, 데리고 가지 그럼 누가 안 데리고 여태껏 데리고 갔었잖아. 이제 가도 물리치는 하루는 안 나더라도 못해. 왜요? 가서 주사만 맞고 약만 먹고 그냥 아버려. 식사를 걱정은이라고 물리쳐도 제대로 못 받고 온다고 하니 시간 맞춰서 아버지 밥 차려드리려니까. 나 언제 한번 나도 차분히 물리치러 한나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게 해. 말로 하지 말고. 그런데 내가 물리치러 가고 있으면 당신이 밥을 차려서 아버지와 같이 잡자. 시간 맞춰서 물리치러를. 내 다리는 작다. 여기가 깨져서 이렇게 수술해갖고 이러고 쓰니까 이러고 탱탱 부서. 쓰면 더 아프고 그래. 아무리 고대도 아버님을 요양원에 모실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답니다. 당연한 도리라 생각했죠. 어이구 차거라. 어이구 차거라. 그렇게 겪어내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에서 신호를 보냅니다. 엎어졌어. 일하다가. 엎으려고 해가 깨져버렸어. 손이 이쁘다고 해서 다 이쁘고 복실복실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일을 하도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볼록볼록 다 나가버렸어. 고생은 말로 못해. 눈물도 많이 흐르고. 옛날같이 살아가면 이제 더 못 살 것 같아. 그때 세상은 이제 살았지만은 또 그는 시집 가서 또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안 살아. 슬퍼. 봄날의 따스한 오후. 아버지 콩약 치려봅시다. 며느리 영희 씨가 아버님의 숙제거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정신이 맑아졌고 치매가 안 와. 이렇게 손을 막 써야 그렇게 콩 치래요. 아버지.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손을 움직이면 치매가 안 온다고요. 이렇게 아버지 얼른 오시오. 크게 움직이는 건 어렵지만 아버님이 할 수 있는 소소한 것들을 이렇게 함께 해본답니다. 세월이 흐르니 이런 날도 오네요. 그 어려운 시집살이 하느라 시어른들 눈치 보기 바빴는데 말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며느리 노래 하면서 내가 고생했어 안 했어 아버지? 남자들만 있으니까 고생했지. 시어머니가 치매로 편찮으시니 대식구 집안 살림은 모두 며느리 몫이었죠. 기약이 컸어 나도. 그때는 시집 왔고 이러고
고생을 많이 했어. 며칠 후. 아버지 TV 보고 있어? 텔레비 보고 있어 아버지? 여기 원장에 가서 풀자 메고 올게요 아버지. 여기, 여기 앉아서 텔레비 보시오. 나 원장 풀 메고 TV도 올게. 또 며느리를 하염없이 찾을까 봐 행선지를 단단히 일러두고 나가는데요. 것이 없어. 시골서 사면은 죽어야 일 안 해. 시골서 사면. 며느리가 안 보여서 찾아보려는 것 같은데 아까 풀 매러 간다고 했잖아요. 20년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 며느리를 더 의지하게 됐답니다. 회장도 회장도 예, 아버지가 또 나 안 보니까 찾으래. 아이고 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가 또 안 보니까 나 불러. 아이고 다리. 아버님 마음을 아니까 얼른 가봅니다. 제가 있구만 까무이. 해남도. 가요. 아버지 또 나 안 보니까 불렀어. 불러고. 아이 방에서 테레비 보고 나 일하고 얼 동안 방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나와서 있어. 우리 며느리 해남도. 안 보니까 궁금해서 나와봤대요. 아버지가 나 안 보이면 이라고 찾으니까 내가 어디 바깥에 마음대로 못 나간다께. 좋게 아버지 들어가시오. 으이씨 나는 여기 마당에 판밭에 풀 있을게. 풀 좀 멜랄게. 아버지는 들어가세요 그러면. 아니 여보. 아이 아파서 그 죽겠다는 사람이 무슨 일하고 있어? 당신 해줘 안아줄게. 내가 알 텐데 뭐 또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을까? 아이, 아버지 밥 준비나 하시지. 아이 아버지 빨리 밥 챙겨드려야 된다니까. 아이고 내가 이날 평생에 50년 넘도록 밥을 차려서 그렇게 한 끈이라도 당신이 못 차려서? 아버지 밥이나 차려드려. 아이고 나는 몰라. 나 이놈 다 끝내고 갈 거야. 빨리 좀 와. 신장도 다들 가져가는데 뭐, 뭐 일 없는 날 특별히 가도 못해. 냉절이나 얼른 갔다가 잠도 자도 안 하고 그냥 와버려. 내 마음은 자고 싶고 이야기도 하고 싶고 그러지만 여기 끈이 때문에. 내가 밥 차릴게요. 예. 어머나 웬일로 남편이 나서 봅니다. 밥 차리는 거 그거 뭐 어렵나요? 근데 하도 안 해봐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좀 헷갈리네요. 이게 처음으로 하려니까. 앉으세요 아버지. 너 뭐래? 예, 아버지 식사. 그 내가 오늘 점심에 준비해보려고요. 예. 앞으로는 네가 차려라. 예, 나도 자주 할게요. 아버지 자주 할게요. 이제 같이 해야지요. 또 뭔 일이요? 당신이 밥을 차르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내 아침에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 아니라. 왜 말을 그렇게 할까?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제대로 잘 차려. 그래요? 그럼 자꾸 차려주시오. 나도 밥 좀 좀 얻어먹어. 이게 그렇게 받기 어렵다는 남편이 차린 밥상입니다. 어쩐지 아내도 아버님도 평소보다 더 잘 드시는 것 같은데요. 어제 내가 잘하던 밥이라 맛있겠네. 많이 먹을라. 더 맛있어. 빨리 먹고 잘 또 설거지는 한번 해봐. 아, 이왕이면 설거지까지 해주죠.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 마무리까지 잘 해보세요 그럼. 잘 해주시오. 해봐. 밥이 입에 들어간가 코로 들어간가 모르겠네. 당신 해줄게. 여간 재밌네. 아 그래 좋아. 아버지
내가 밥 차려준 거다고. 아들이 밥 차려준 거다고. 어떻게 더 맛있어? 똑같아. 똑같아. 이제 자주 좀 해주세요.